엄마? 소변 갖다 줬어? 예. 아,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? 땡땡이 치고 있는 중이다, 왜? 아이고, 엄마도 참. 그럼, 같이 땡땡이 쳐요. 한 선생 혼자서 명절 보내는 게 적적하겠네. 혼자 아니에요. 아니야? 네, 친구가 있더라고요. 친구 누구? 혹시 저번에 왔던 그 의사? 아니요, 여자친구요. 그래, 다행이네. 예, 다행이에요. 엄마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. 왜요? 종갓집에 층층 시야에 이런 집에 와주겠다는 사람만 있어도 고맙지 사람 가릴 자격이나 있어? 우리 엄마 종갓집으로 시집 온 걸 후회하시나 보다.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? 후회해봤자 별 볼 일 없으니 참고 사는 거지. 별 볼 일 없어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다 받아들이시는 거지. 난 여태 그런 줄 알았는데. 니엠이 비행기 못 태워줬다고 말로 태워주는 거니? 아이, 그러고 보니 정말 우리 엄마 여태 비행기 한 번 못 태워드렸네. 됐어. 버스도 멀미나서 오래 못하는 인물이다, 니 엄마가. 약속할게요. 내년에는 제가 꼭 우리 엄마 제주도라도 여행 보내드릴게. 예? 내년이 후년 되고 후년이 10년, 20년 되더라, 네 아버지. 남자 약속은 못 믿어. 에이, 남자 말은 못 믿어도 아들 말은 믿으세요. 아셨죠? 집에 가자. 에이, 저, 5분만 더 있다가요, 엄마. 에?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. 에이, 무드도 모르는 우리 엄마. 가만히 계세요. 엄마. 제가 할게요, 어머님. 됐다. 안에 들어가 음식 준비나 해. 선아임이 한다고 수선 피우는데 제대로 하겠냐? 죄송해요, 어머님. 뭐가 그렇게 서러워? 네가 시집살이가 몇 년이냐? 아직도 서러워서 흘릴 눈물이 남았어? 네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는 게야.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, 어머님? 네 나이 말하면 선아임이는 걔가 너보다 몇 살이나 아래냐? 동생도 한참 동생뻘인데 네 나이하고 맞는 생각을 하길 바래. 30년 넘게 시집살이 해온 사람이 10년도 안 된 사람한테 제의 안건 못한다고 나무래고 야단 좀 맞았다고 훌쩍 집을 나가?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, 어머님은 갓 시집온 저한테 못한다고 맨날 나무라셨어요. 뭐야? 어머니 말씀대로 시집살이 3분 1도 못한 동서 나무라는 거 말이 되냐 하시면 어머니도 갓 시집온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셨잖아요. 네가 시집살이 한 게 가슴에 남아있었던 모양이구나. 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? 제가 며느리 보면 절대로 어머님처럼 안 하고 친딸 대하듯이 할 거라고요. 어머님 보란 듯이요. 늙어서 보자 그랬구만. 영 없는 마음은 아니었어요. 시엠이 독하면은 며느리도 독해진다더니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. 다 지난 얘기예요, 어머님. 잠깐 그런 적 있었다고요. 살면서 맵고 짠 게 덜어 있어야지. 안 그러면 슴슴하잖아. 내 아는데 이 사람아, 며느리 딸처럼 대할 생각이 있으면 동서도 동생처럼 대하려고 애써봐. 시집식구 시숙 보면 누구한테 가서 보겠어? 친정 식구한테 이러겠냐? 딸 자식 붙들고 하소연하겠냐? 동병상련이라고 동서하고 박자가 제일 잘 맞을 거 아니냐? 어머님 아셨어요? 가끔 동서하고 남편도 흉보는 거예요. 안 들으면 몰라? 잘 지내면 동서만큼 가까운 사이도 없고 못 지내면
동서만큼 또 왼수도 없는 거야. 다 윗사람 하기 나름이지. 네, 어머님. 또, 형님 언제 오셨어요? 무슨 일 있어? 큰일 났어요, 형님. 도라지 뽑다가 다 태웠어요. 뭐야? 아, 어쩌다 그걸 태워? 선아가 과일 주스 해달라 그래서 그만. 아휴, 내가 못 살아, 정말. 빨리 가! 왜 껐지? 아니야!